그렇다뿐만 아니라 여기 모신 많은 분들이 서로의 거리를 지정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없어서 혹시 제보해 주실까? 네, 앞으로 재편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만나서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를 많이 보내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능 교육도 좋고 선생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하고 싶은 것들 많지만 가장 궁금한 점은 제가 지난 그 학교 재배치에 관한 것이 저는 그 인천 학교에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좀 조화롭게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학생의 아이를 놓치지 않는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혁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혁신학교 입학을 앞두시거나 아니면 귀담아 들으시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어요.